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는 인도입니다. 18세기 말부터 유럽의 개신교회들은 인도와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706년 근대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독일의 지겐발크 선교사님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와서 헌신을 했는데요. 성경 번역, 교회 개척, 신학교 설립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로부터 100년 후인 1807년 9월 영국 런던에 소속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오려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잠시 쉬었다가 미국에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광저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성경, 이것은 바로 이분이 번역한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 대략 50년이 늦은 1859년에 여섯 분의 미국 선교사님이 입국하면서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일본은 일본 선교뿐 아니라 이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는요, 공식적으로 1885년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이 인천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보다는 대략 180년이 늦었고요, 중국과는 8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일본보다도 30년이 더 늦은 시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선교 135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도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복음화율은 대략 3%가 되질 않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1.2%, 일본의 경우에도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독 이 아시아의 어떤 나라와 달리 복음화율이 높고,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다 교회의 숫자를 봐도 아시아의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18세기와 19세기 서양에 의한 선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mission by force, 힘에 의한 선교와 mission by love, 사랑과 선교, 헌신에 의한 선교입니다. 힘에 의한 선교는요, 선교지를 식민지화하는 거였어요. 종교를 강요한 거죠. 노동력, 원자재 등을 착취했고요, 그곳 사람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간디라는 영화를 보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고요, 혹독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끝나면서 선교도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미션 바이 러브, 사랑과 헌신의 선교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이런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세워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고종 황제라면 왕정시대의 왕입니다. 그의 주치의였는데요. 그런 그가 백정마을에 한 아이가 백정 한 사람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진 가방을 들고 백정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요,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여성 전문 병원을 설립합니다. 할아버지가 선교하다 돌아가시면 부인과 자녀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그 뒤를 이어 손자와 손녀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묻혔어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주었고요, 그 사랑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몰려들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주인공 엘리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을 하는, 논쟁을 하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본 거죠. 그의 이야기들을 마음을 다해서 들었어요. 결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두 측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엘리후는요, 그 두 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름대로 판단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요, 그의 모습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스스로 기울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게 되니까요, 우리의 판단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니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청년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마 급히 나오느라 버스에 올라탔는데 방구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구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방구를 끼우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참아보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창문에 김이, 유리창에 김이 서려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봤더니 뽀드득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꽤 커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창문에 손으로 이렇게 힘껏 밀었더니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리고 방구를 끼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뿌듯해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툭툭 쳐요. 청년, 돌아보니까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냄새는 어쩔 건데. 그래요. 자, 우리는 우리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나서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욥의 친구들은 그가 고통을 받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내면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때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욥기 33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만 없애려고 해요. 문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내게 유익하면 그건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고통 속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거죠. 진실한 기도는요, 나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엘리우는요, 힘겨워하는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27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요. 변질된 것들을 바꿔요. 마치 IMF 때에 기업들이 몸집을 줄여 건강하게 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우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친구 모두가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욥을 위로하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힘이 날까요? 자, 엘리후는 어떻게 이런 때에도 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1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내가 기쁘게 너를 의롭다 하리니. 엘리후의 진단은 정확하고 예리해요.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이야기는, 행동은 정말 날카롭지만 그러나 그 말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를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는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존중해요. 신뢰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네가 문제라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엘리후는 아니에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욥을 향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기쁘게 너의 의로움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죠.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요. 결국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문법으로는 가정법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누군가가 전 세계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전 세계의 언어를 다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알고 할 줄 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굉장하죠. 천사의 말을 알아듣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때 비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때 지식은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정도의 능력이 제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어요. 그럼에도 그 행위와 희생에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랑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걸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끝까지 높이는 거예요. 온유지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낮춰봐요.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만 눈을 들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아,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구별되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때에 목표만을 정하고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몸부림할 때 이런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씩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불러요. 내면의 주님의 품성이 자리를 잡아 그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불러요. 이런 성숙함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어요. 늘 병원 신세를 졌고요. 결국 폐결핵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고 병들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나쁜 건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해 보이고 난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두 사람은요,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고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손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했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했는지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게는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트럭이 들어와서 물건을 부려야 할 정도로 가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그 성공을 누리느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걸 누리느라 그 삶에 빠져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죠. 말씀에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 가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구멍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이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영세한 가게들이 점점 폐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만 잘 되고 다른 곳은 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부는 가장 잘 팔리는 물건 품목을 뽑아서 20품종씩 그 물건을 아예 가져다 놓지 않아요.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을 매장에다 놓지 않으니까요. 손님들은 그 물건이 있는 이웃 가게로 가기 시작해요. 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매출이 주는 것이 나쁘다 생각하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줄고 나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미우라에코는요,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전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에 쓰고 싶었던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 창사 기념 소설을 공모한다는 걸 듣게 돼요. 그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소설이 전 세계를 울린 빙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는 기독교 작가로 결국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요. 그는 그 이전보다 이후에 더 유명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오늘까지도 그가 남긴 신앙의 글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줘요. 그런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이끄는 힘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지는 말씀들이 싹이 나기 시작해요.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불가능하고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예, 준비되었나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부모, 내 자식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 그것은 따뜻함으로 감싸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